안녕하세요. 2023년 8월 12일 토요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참깨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참깨. 아,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잎따기 하는 거 잠시 보여드렸고요. 잎을 따가지고 수확 직전에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잎을 좀 밑에 좀 큰 잎들을 따주면 그 참깨 이제 단을 묶어서 말릴 때 좋습니다. 그래서 위에 좀 이제 요런 작은 잎들은 금방 마르니까 신경 쓸 건데 요런 낮은 잎들은 말리면 좋다. 날씨가 어째 잠깐 소나기 올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드릴 말씀은 제 지난해에도 제가 이 영상을 올린 바가 있는데 지난해 영상 뭐 찾아보신 분도 별로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참깨 수확 제가 하는 텃밭 참깨 수확하는 방법 그리고 수확 이후에는 뭘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이제 참깨 제가 그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지주를 제가 그 묶었습니다. 그 지주를 박아서 이제 고추 지주 때 쉽게 빼는 방법 그리고 제가 참깨 말리는 방법 요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텃밭이고 자가소병입니다. 저는 요 참고로 복분자 농장이고요. 복분자 농장에 그 자투리 공간에 이렇게 텃밭 개념으로 참깨를 심었다. 그리고 요 면적은 대략 요거 한 22m 정도 됩니다. 요 11m 골 두 골 그리고 두 줄로 심었었고요. 참고로 요건 가지깨입니다. 가지깨 제가 올해 22m 정도 심었는데요. 대략 그 수확 예정량은 한 6.5kg 예상했는데 금년도 작황이 좀 좋지 않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뭐 이 정도만 잘 됐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만족을 못한다. 그래서 그래도 이 정도면 해결 감사하다. 금년도 그런 날씨에 이렇게 참 힘든 날씨에 고맙다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략 단으로 한 18개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묶어놓은 게 한 11개 그리고 한 17개 정도 나올 수 있을 건데 17개 정도 예 17개 정도 나오면 대략 한 5kg에서 한 6kg 사이, 한 5.5kg 내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보통 한 300g에서 한 400g 나오거든요. 좀 적게 잡아서 300g 계산하면 38은 24, 대략 한 37은 21, 그러니까 17개 같으면 한 5.1kg, 한 5.1kg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고려 아시고요. 한 달에 대략 한 300에서 400g 나온다. 라는 말을 미리 드리고요. 저렇게 제가 이제 쓰러지지 않도록 줄을 쳐놨는데요. 이렇게 제 전지가위로 살짝 줄을 살짝 하면 이렇게 잘라집니다. 이렇게 잘라내고 이제 이렇게 전지를 하는데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조금 높게 잘랐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이거 어차피 그 제가 묶을 때 또 한 번 더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높게 잘랐고요. 이제 여기는 제가 이제 그 배추를 심을 예정입니다. 배추 무 이 비닐을 그대로 활용해서 배추 무 심을 예정인데요. 배추 심는 이야기는 별도로 제가 영상 남기겠습니다. 별도로 이렇게 이제 한 손에 지금 휴대폰이 있지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통 뭐 낫으로 이제 그 찐다고 그러죠. 보통 낫으로 벤다는 뭐 나도 길쪽에서 벤다 찐다 뭐 같은 말 쓰는데요. 참깨는 낫으로 쪄가지고 저는 대신 전지가를 합니다. 전지가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예. 왜 제 왼손을 제가 잘 안 쓰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손수레에 담아서 이제 옮겨 가지고 묶는 그런 방법인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제가 아침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이게 하나도 똑바로 섰는 게 없습니다. 금년도는 이 우박도 살짝 맞았고요. 여러 번 그 비바람으로 쓰러지면서 제가 다시 세우고 해서 이렇게 밑에가 다 휘었습니다. 똑바로 되는 게 한 개도 없고 대부분 다 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잘 자라준 것은 참 감사한 일이다 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이제 제가 그 이제 단을 묶은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 작업장에서 지금 단을 묶고 있는데요. 저렇게 이제 수레에 담고 와가지고 예, 제 작업장에 옮깁니다. 제 작업장 안에서 이렇게 좀 선풍기 틀어놓고 좀 시원하게 선풍기 두 대 틀어놓고요. 이렇게 단을 묶습니다. 예, 단을 묶을 때는 그 좀 밑에 좀 아랫부분 제가 아침에 땄지만은 잎을 못딴 부분들은 좀 마저 따가지고 이렇게 좀 나름대로 좀 깔끔하게
이 정도. 여기도 잎인데, 그죠? 이런 건 좀 딴다는 이야기입니다. 따가지고, 이렇게 단을 묶는다. 단을 이렇게 묶으면, 저 난 좀 크게 묶은 상태입니다. 이러면 한 350g 내에 나옵니다. 한 단에. 이 정도 한 단이면 350g. 300에서 350g 충분히 나온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단을 묶은 것을 저는 어떤 식으로 말리는가 하면, 여기는 이제 그 작업장이니까요. 비를 맞지 않기 때문에, 햇빛은 보지 않지만은, 이렇게 컨테이너 상자를 이렇게 3단원으로 세워놓고요. 3단원으로 세워놓고, 이렇게 단을 묶은 것을 A자형으로, A자형으로 서로 이렇게 기대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측면에는 자동적으로 환기가 되고요. 안쪽에도 이렇게 공기가 통함을 해서 환기가 돼가지고, 이게 나중에 참깨가 마를 때 서로 썩는다든지, 또 갈빈돼가지고 좀 변한다든지, 이제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말릴 수 있다. 참고로 요 위에 있는 요런 작은 잎들은요, 굳이 다 딸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금방 말라가지고, 쪼글쪼글하면 사실은 여기는 크게 뭐, 이 참깨 꼬투리를 말렸는데 큰 방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위에까지 다 딸 필요는 없더라 해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요런 식으로 일단 말린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제가, 그럼 자가소용 얼마 안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말리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리고. 그리고 이제, 참고로 요것도 제가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저는 요거, 현수막입니다. 현수막. 조금 넓은 현수막 사용하고 이제 시기 지난 것들, 그거 회수할 때, 제가 그것을 구입해가지고 참 얻어가지고, 아는 지인, 제 육촌 누님이 세탁소 합니다. 누님 세탁소에 가서 부탁해가지고 재봉으로 두 개를 연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널찍한 작업 보자기가 됩니다. 작업 보자기. 그러니까 이게 접으면 양이 작고 펼치면 이렇게 넓어가지고 활용도가 아주 좋더라. 요런 현수막 하나 혹시 있으면 이렇게 만들면 아주 좋습니다. 작업할 때 참고로. 이런 거. 작업할 때 좋다라는 말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를 제가 만들었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바닥에 깔아가지고 이렇게 하고요. 또 이 현수막 이렇게 접기도 좋고 이렇게 펴기도 좋거든요. 이렇게 이런 현수막 활용하면 좋다. 요거 꿀팁이니까요. 혹시 주변에 이런 현수막 있으면 어차피 재활용 아닙니까? 재활용하시고 참고로 제가 끈은 저희 사무실에 이제 물건 들어오고. 이제 물건 팔고 나면 이런 찌꺼기 끈이 좀 나옵니다. 제가 끈을 좀 모아둔 건데요. 재활용입니다. 재활용. 굳이 구입하기보다 주변에서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구참 구입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끈이 있으면, 이런 끈 재활용하셔도 됩니다. 묶을 때. 참고로 저 이렇게, 재활용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밖에 나가세요. 예, 저렇게 제가 또 방금 이렇게 끈도 별도로 모아놨습니다. 이 고추끈 사실 한번 하고 버리긴 아깝잖아요. 요건 어디에 쓰느냐? 예, 조만간에 이제 제가 뜰게 저쪽 측면에 뜰게 심어놨는데요. 자가소병으로 뜰게 또 많이 무성해지면 요 끈 한번 활용해서 살짝 묶을 수 있도록 제가 안 버리고 다시 재활용할 생각입니다. 중간중간 자른 건 묶으면 되거든요. 묶으면. 그래서 재활용할 생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거 고추대 이거 사실 뽑으려고 하면요. 이거 모르실 분들은 참 힘듭니다. 제가 벌써 제 영상에 몇 번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 고추대를 뽑는 방법은 물리적인 힘을 풀어주면 됩니다. 이 고추대가 처음에 봄에 이렇게 망치질해서 박잖아요. 그죠? 금방 박은 거 잘못 박았다 생각하고 금방 뽑으면 바로 잘 뽑히죠. 왜 잘 뽑힐까? 땅이 이 고추대를 쥐고 있는 물리적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게 한번 박아 놓으면 비가 오고 이제 한뭐 일정한 시일 지나면 참깨통 벌써 100일이 지났잖아요. 그죠? 요런 시일이 지나면 땅이 이제 물을 받아 가지고 잡았다 놨다 하면서 이 고추대를 꽉 쥐는 힘이 생깁니다. 그 물리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참 이제 떨어뜨리기 위해서 고추대 망치 가지고 이렇게 두 번 그래가 대략 한 1cm 정도라도 고추대가 들어갔다는 느낌이 들 정도만 박아주시면 고추대는 쉽게 뽑힙니다. 쉽게. 그러니까 이렇게 고추대 뽑는 거는 괜히 힘 많이 쓰지 마시고 망치로 한 가볍게 톡톡 두 번 그냥 처음에는 이제 무게 망치 가운데 중심을 잡게 해서 한번 톡 그다음에 힘 있게 톡톡 두 번이면 고추대는 쉽게 뽑힌다. 이렇게.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지금 전부 다 그 망치를 한번 해놓은 거거든요. 방금. 망치 미리 해놨는데,
이렇게 하면 이 많은 고추대가 금방 꽂습니다. 전부 다 이 고추대 이거 뽑는데 다들 고민하잖아요. 힘들고 왜 이렇게 안 뽑힐까 힘들고. 하지만 이렇게 또 고추대를 또 쉽게 뽑는 방법은요, 그 깊게 안 묻은 경우에는, 망치지 않을 경우에는 요 잡고 있는 물리력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흔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흔드는, 이렇게 흔들면, 예, 흔들면 이렇게 흔들면 여기 또 빠지는 경우에 대해서, 그거는 아주 그 얕게 묻었고요. 저는 보시다시피 대략 한 40cm는 안 되고 한 35cm 정도 묻었겠네요. 이 35cm 정도 묻으면요, 이게 쉽게 잘 안 빠집니다. 이게 쉽게 안 빠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고추대는 쉽게 빼는 방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망치질 두 번 톡톡톡톡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추, 아 참 그 고추대 빼는 그 뽑는 방법과 참깨 제가 수확하는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수확 직전에는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 전에 토요일이지만 제가 당근마다 출근했었어요. 이렇게 조금 큰 잎들은 밑에 특히 하이 잎들 큰 잎들은 미리 좀 따주면 좋다. 왜? 서 있는 상태 따주면 양손으로 따기 때문에 잎을 따기 쉽거든요. 이게 묶으면 딸락하면 한 손으로는 대를 잡고 한 손으로는 참깨 대공을 잡고 한 손은 잎을 따야 되기 때문에 한 손은 못 쓴다. 그러면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린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오전에 출근 전에 새벽에 미리 땄었고요. 이렇게 이제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수확 끝나면 오늘은 8월 12일이고요. 배추 저는 직파입니다. 직파. 제가 배추 이야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참깨를 심은 이유가 가을에 배추와 무를 심기 위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게 해서, 그냥 비워두기보다는 활용하게 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참깨 농사나 고추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요, 참고로 이건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게 생각보다도, 농사 지어보니까 들어가는 경비, 인건비, 비료, 농약, 그리고 인건비까지 생각하면, 이게 우리가 참깨 농사 직접 지어 먹지만은 이게 되게 비싼 겁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그동안 사 먹을 때는 아 이게 참깨가 되게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걸 농사 지은 걸 판다고 생각해보면요 인건비도 안 나오죠. 인건비 이렇게 밭장만을 하고 노타리 치고 비닐을 씌우고 참깨를 씨앗을 파종을 하고 또 그동안 관리하고 또 온갖 걱정 다 하면서 농사를 지어놨는데 이걸 만약에 판다고 계산해보면요 이거 참깨 한 대가 1kg인데요. 참깨 한 대에 뭐 2만원, 2만5천, 3만원 가더라도 결코 3만원이 사먹을 때 그동안 평소 사먹을 때는 비싸다 생각했는데 막상 내가 팔라고 계산해 보니까 들어간 인건비도 제대로 안 나오더라. 이 우리 농작물이 그런 게 많습니다. 보면 진짜 들어간 인건비가 안 나오는 그런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지 싶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 농사를 지어보면요. 또 그 이제 텃밭 농사의 그 묘미는 뭐냐? 내가 지은 텃밭 농사를 농사 지으면서 즐기는 거거든요. 힐링. 아, 작물이 크는 그 과정을 보면서 힐링하는 거거든요. 힐링도 하면서 또 아이고 자라는 게 보기 예쁘잖아요. 그죠? 이런 예쁜 것도 보면서 또 이런 꽃 피는 것은 또 참깨꽃은 또 얼마나 예쁩니까? 여기 보면요. 되게 예쁘거든요. 그 참깨꽃이 막상 찾으니까 아, 저기 있네. 보면 또 되게 예뻐 이런 꽃들도 보고 그 나름대로 우리 애완견 그 키우신 분들은 그 동물하고 그 나름대로 그 교감하면서 즐기듯이 이렇게 식물을 키우는 것에도 나름대로 또 별도의 플러스 알파의 그런 행복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농사 지어도 그 사 먹는 것보다 사실은 더 좀 힘든 그 비싼 그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하지만은 또 이렇게 나름대로 즐기면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텃밭 농사 하신 분들 너무 돈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또 그동안 사먹은 거 참 그동안 싸게 사먹었다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막상 농사 지어보면 아 농사 짓기보다 사먹는 게 싸게 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만큼 농작물 지금 형산물 되게 싸거든요. 예, 쌉니다. 예. 특히 뭐 고추 같은 금년도 탄저병이 심해가지고 되게 올게 그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산물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또 텃밭 농사 하시면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참깨 후작으로 이제 또 배추 심는 재미 또 배추 커가는 그런 과정에서 속과도 먹고 뽑아가지고 또
그 쌈도 싸먹고 이런 재미 그런 게 있으니까요. 참고로 그렇게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참깨 제가 이야기해봤습니다. 참깨 수확은 이렇게 꼬투리가 하나 둘 마를 때 요럴 때 이제 그 시작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잎이 좀 노랗게 변합니다. 벌써 요런 시기에 수확을 하면 된다. 참깨 수확 판단 시기는 요런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파종일로부터 105일 제가 4월 30일쯤 파종했으니까요. 오늘이 8월 12일 그럼 대략 한 105일 됩니다. 105일쯤 되면 수확을 한다. 보통 참깨는 100일에서 110일은 수확을 하거든요. 이렇게 제가 참깨 수확하는 이야기 해봤습니다. 예, 나중에 제가 이제 이런 참깨 그루트기는 다 정리를 해가지고 배추를 심을 생각입니다. 아마 오늘 시간 되면 오늘 할거 아니면 내일 제가 배추 씨앗 파종할 생각인데요. 제가 배추 파종 이야기는 별도의 영상으로 제가 남기겠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저도 예전 이 방법을 몰라가지고요. 이 뽑는 방법을 참 힘들었습니다. 망치질 두 불만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추 때 쉽게 뽑는 방법은 망치질 톡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